협상의 역반이고요. 관계 없는 문장이에요. 관계 없는 문장 어떻게 불러? 어디 불러? 그렇죠. 자, 처음부터 2번 앞에까지 여기까지 일단 묻고 여기서 무조건 소재 찾아야 돼. 소재와 특성을 먼저 찾는 겁니다. 자, 정답은 단서. 단서 여기 the quite famously 있고요. Crucially 이렇게 있네요. 됐죠? 그리고 밑에 밑에가 있는 게 오케이 여기 있는 거야. Furthermore 보이네요. Furthermore. 그리고 오케이 그 정도 보이죠? 자 역할을 보시면 Furthermore니까 열거죠 열거. 열거면 예시죠. 예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서 위쪽에는 is quite famously 아주 quite 꽤 유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 결정적으로 얘도 강조했네. 두 번의 강조가 위에 보이네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면 돼. 오케이, 헤딩을 해볼게. Numerical reasoning. 수학적인 추리는 becomes easier. 쉬워집니다. 언제요? When you visualize mathematical concept. 수학적인 개념을 뭐할 때, 오케이, 시각화할 때 쉬워집니다. 됐죠? numerical, 수학적인 개념, 자, 이게 추리가, 수학적인 추리가, 수에 관한 추리가 뭐할 때, 시각화할 때 쉬워진대. 자, 키워드. 딱 보이네. 키워드. 이게 뭐, visualize지, visualize. 그죠? visualize죠. 수학 개념은 시각화하면 쉽다야. 시각화해주면 쉽다. 자, 요렇게 바꿔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인과학이라면, 뭐 하면? 시각화하면 쉬움. 시각화하면 쉬워진다, 이거죠? 됐죠? 일단, 딱 들어온 개념 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약간 추상적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쓸 거예요. 그죠? 구체화. 꽤 유명하게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예시가 되는 거지. 아인슈타인은 once claimed 시작 한 번에 이거 옛날에 주장했습니다. That 자 뭐라고 주장했냐면 he's a thinking process 그렇죠 그의 사고 과정은 took place 뭐하나 발생한다 do visualization 뭐를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됐죠? 여기까지 한번 묶고요. 여기 때에서 여기까지 한번 묶었어. 그다음에 end 해놓고 다시 또 나오죠.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또 뭐라고 했냐면 he very rarely talked in words at all. rarely 셀카 해봐라. 셀카 해봐라. 처음 들어요? 처음 듣나 보네. 셀카 집에 와서 셀카 해봐. 셀카 해봐라. 셀카 해봐라. 셀카 해봐라. 셀카 해봐라. 거기 그 기프트 쿠폰 시험 본다고 그랬는데. 셀카 해봐라. 셀카 해봐라. 셀카 해봐라. 셀더. Scarcely. 해? Hardly. But barely. Rally. 자, 뜻이 뭐예요, 전부 다? 오케이. 얘도 나오면 그냥 not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not이다 생각해. 어쩌고저쩌고 생각할 거 없어. 그냥 not이야. 그냥 not. 그죠? 셀카 해봐라. 셀카 해봐라. 안 했으니까 지금 한 겁니다. 이거는 not이다. 그는 매우, 뭐, 거의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뭘로?
단어, 말로는 생각을 거의 안 했습니다. 됐죠? 연결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visualize랑 같은 게 예죠. visualization이지. 이렇게 따라온 거지. 그죠? 그럼 visualization의 반대가 뭐야? 여기서 반대가. 반대가 뭐야, 여기서? 이 문장에서. 그렇지. 이건 이제 대립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반대죠. 그럼 계속 뭐를 강조하는 거야? 뭐를 강조하는 거야? Visualization. 계속 시각화죠, 시각화.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각화. 끝. 다음 갑니다. Crucially, as brain scan show that. 시작. 결정적으로. 그렇죠. 두뇌 스캔은 보여줍니다. A dream is calculation. 캘큘레이션은 서큘레이션이 아니고요. 계산. 그렇죠. 계산하는 동안에 활동은 is not merely confined to the left hemisphere. 그렇죠. 왼쪽 반대. 이게 뇌에서 왼쪽이죠, 왼쪽. 자, 보세요. 이게 뇌야. 뇌에서 이쪽. 뇌 이쪽, 여기 왼쪽, 좌측 반구라고 하죠. 우측이고, 왼쪽 반구에 confinement. 오케이, 국한하다, 제한하다. 제한, not, 단지, 왼쪽 반구에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됐죠? Is also 또한 and presents in a visual, auditory, and motor of the brain. 시각. 그죠,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운동 영역이죠. 운동 영역에 존재합니다. 자, 뭔 말이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을 이해하고 가야지. 여기서 이제 주어는 예죠. activity가 주어고요. 얘가 주어고 동사는 예죠. 여기 동사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럼 두뇌 스캔을 해보니까 계산할 때 뭐가 움직이는 게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야. 어디서 일어난다. 어디서 일어난대? 왼쪽 오른쪽? 왼쪽? 야, 스캔을 해보니까 그 활동이 왼쪽에서 일어나, 오른쪽에서 일어나. 왼쪽에서 일어나, 오른쪽에서. 둘 다. 둘 다. 아시다. 보세요. 여기 not merely라는 거는, 여기잖아. not only bubbles 랑 같은 거잖아. not only A bubbles B죠. 여기 밑에 bubbles 있죠. 제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디로 이른다고? 비주하고 어디 auditory motor area 여기서도 있습니다. 활동이 자 다시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강조하는 게 A야 B야 B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강조하는 건 여기죠 여기 비주 누구지 비주 사실 이제 여기가 바로 우뇌죠. 우뇌. 우뇌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되나요? 그럼 앞에 여기 visualization으로 따라서 visual 이렇게 나오는 거지. 스캔을 해보니까 우측 영역에서 활동이 활발하더라. 됐죠?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각화를 하면 뭐 초점 능력이 좋다. 도움이 된다. 먹였다는 얘기. 이것서 밑으로 갑니다. 이제 우왕이가 해봅니다. 밑에 거. Furthermore, 거기서부터. 게다가, scrap reading and geometry.
그렇죠. 그래프 있는 거가 지오메트리가 뭐야? 기하학은 by their nature. 그 본질적으로 본성에 있어서 require 요구합니다. 네가 to use your visual skill. 너의 시각적 기술을 사용하게끔 합니다. To understand the complex numerical data. 복잡한 수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가 시각적인 기술을 사용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각, 계속 시각. 자, 근데요, 그건 즉시 involve reasonable right to temporal law. 밑에 있네. temporal law. 오른쪽 척두엽의 부위와 자, 이거 관련 있다. involve 관련 있다. 관련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는 건 요거죠, 요거죠. 수학적 계산은 어디랑 관련이요? 오른쪽이랑 관련인데. 자, 근데 여기 이제 그래프 리딩하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는 너의 뭐를 사용하게 한다고? 비주얼 스킬을 사용하게 한대요. 비주얼 스킬. 요거랑 바로 위에 있는 맨의 비주얼리제이션하고 얘랑 연결하는 거죠. 비주얼리제이션.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처음에 뭐였어? 시각화를 하면 수리 능력이나 요거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거죠, 계속. 여기도 그래프 리딩하고 얘네들. 자, 여기 그래프하고 기하학이 뭐지? 기하학이 뭐예요? 기하. 그냥 기하학이 뭐야? 그렇지, 기하학이. 기하학이 도형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 그림 가지고 하는 거. 다 이게 시각화를 얘기하는 거다. 지금 계속해서 수학에서. 자, 갑니다. Overcoming the fear of the number. 시작. 수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need. 필요합니다. Ongoing commitment. 그렇지. 계속적인 전념을 필요합니다. 요 to가 전치사죠. Learning. 학습에, 그죠? 배우는 것에 전념할 걸 필요합니다. 이 목적어죠. 수학의 두려움, 수학이 너무 어려워.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계속 열심히 하라고. To acknowledge the fear.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고요. And working through it. 자, 그것을 관통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기 병렬 구조 잡았네. 자, to acknowledging. A, working. B, 이렇게 되죠. 지금 42번은 수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거기에 열중해라. 배우는데 계속 열심히 해라. 꾸준히 해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나가라. 이 그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각화를 하면 수에 대한 추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건 뭐 수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극복은 어떻게 하냐? 딴 얘기죠.